내가 직접 이렇게 같이 지낸 경친 가운데서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나는 가슴에 와 닿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야당 총재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종로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를까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이민호 뭐 이런 분을 그냥 거물들을 해서 나와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게도 해놨는데, 이 의원은 이종찬이는 국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다. 비록 야당, 저 여당이지만 이런 배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내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물어봤어요. 대통령께서는 절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한국 정치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그냥 항상 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 여기에 파묻혀서 계산하면 하니까 참큰 정치를 놓치게 된다. 당신은 그렇게 큰 정치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그 속에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갈수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부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지도자 플러스 알파로 뭐냐? 그 양반을 자꾸 친북 인사로 자꾸 몰았거든요. 뭐 사상적으로 좌익이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자꾸 모으니까 그건 나는 부당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분의 여러 가지를 보면 뭐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공산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식의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한미 동맹 관계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빨갱이다, 좌편이다, 이런 거는 나는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자꾸 몰아가니까 내 생각과 당국의 이 정책과는 조금 이반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한 번도 나는 내 소신을 굽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하고 계실 때미 대사관에서 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인데 같이 갔었어요. 근데 노 대표가 날 보고, 아, 이호 여사가 저기 오셨는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좀 인사를 하도록 날 보고 좀 교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뭐 어려우냐고. 내가 이호 여사한테 가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저 노태우 대표님께서 인사를 좀 드리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대화하도록 딱 만들었더군요. 그런 것을 거리낌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당했다 이거죠. 나는 그분들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강창성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옛날에 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는 이번에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 돕는다면 내가 김대중 후보를 돕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돕겠다 얘기를 했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광옥 그 당시 사무총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한광옥 우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냐. 내가 갑자기 그만두고 이렇게 가면 이건 웃기는 식이 되니까 합당을 하는 절차를 갖추자. 합당을 거치면 후보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서 우리
사무총장하고 있는 장경우 의원과 한광호 의원이 서로 이 구체적인 절차를 좀 협의하라. 그러고서 난 지방으로 또 내려갔어요. 유세하라. 근데 그 장경우 의원이 오해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 저쪽에서 굉장히 이제 고자세고 항복하려면 하고 말려 마라 이런 식이니 이게 우리 자존심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할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강창성 장군이 또 메시지가 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소극적이냐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죠. 소극적이 아니라 그쪽이 소극적입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교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우선 그랬더니 강 장군이 맨 나중에 이게 거의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강 장군이 딱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합당 절차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정주영을 도와서 저 보수표를 더 많이 흡수해 가면은 김대중 후보가 더 유리하니까 그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후보는 합당할 의사가 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자꾸 방해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냉큼 정몽준이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다 뭔가 물밑 대화가 있었구나 해서 내가 그래서 정주영과 합쳐졌죠. 나는 표를 많이 뺏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원 복집 사건 같은 것도 난 났거든. 아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1월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미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인데 정주영 씨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둘이 만났어. 정주영 씨가 그 동교동을 찾아갔어.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찾아갔지. 정주영 씨가 왔는데 무슨 회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하고 정당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거부를 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왜 거부하십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저기선 지금 막 이게 새가 불 커지고 있고 야당은 그냥 계속 짜부러지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옵니다. 여당 혼자 우뚝 서고 야당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뜻밖의 날 보고 그러더라고. 이혼은 약점이 하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래. 그게 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딱 김영삼 대통령 세상이 되면 큰 소난이 난다. 그러니까 나는 캠브리지로 간다. 그러니까 날 보고 6개월간 해외 나가 있으러. 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스 집권하자마자 국회의장 박준규, 김재순 다 토사구팽되고 막 박철은 잡아놓고 막 그 소동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말이었구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나 해외 나갔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가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영국서 학위 공부하고 있을 때라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보러 간다고 영국을 딱 도착하니까 아유 일주일 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제 후보께서 선생께서 예, 런던 와서 강연하고 갔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암흑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반갑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더니 오시거든 즉시 연락하라고 뭐 해달라서 그리고 캠브리지로 올라갔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아 반갑게 해서 당장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나는 뭘 했느냐 서울에서 아까도 얘기한 바 같이 그냥 YS가 독판이고 야당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요. 그 내가 이기택 민주당 보고 너희가 그래도 제일 큰 당인데 너희가 주관이 돼서 우리 같은 작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야당 행세를 해야지 야당이 그냥 쭈그러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정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짬짬하게 잘 응하질 않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주영 씨는 겁이 나서 그만둬서 김동길 씨가 대리
대표 대리로 하고 있고 나도 그 당시에 조그만 정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셋이서 합치면 그래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다가 해외 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차 캐물지 올라가서 제가 지난번에는 잘못 도와드렸는데 한번더 나오세요. 제가 이번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돕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나는 지금 포기한 상태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당을 이렇게 쪼그라뜨리게 만들면은 이거는 일당 독재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되게 민주당 총재면 자기가 나서서 이 군소 정당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큰 살림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되게 전할 테니까 돌아가거든 야당을 다 모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양반이 일조는 안 듣고 다시 후보로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야당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은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나중에 나설 마음이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조금 있으니까 아니다랄까 권노갑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국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아 만나자고 만났더니 지시가 내려왔는데 야당 합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냐면 나하고 김동길, 이기택 이렇게 세 개만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김근태라는 사람이시니까 그것도 합치고 박찬종이가 말을 잘안 듣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끌어넣으라고.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여당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이기택 자기 그 기득권이 놓칠까봐 그런지 잘안 들어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안 되고 있는 사이에 95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어느 날날딱 부르더니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라 이게. 아, 나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경기도에 우리 선영이 저 장단이 아니에요. 파주 장단. 다 조사했다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나가고 나가면 조순 저 서울시장 이종창 경기지사 이렇게 나가면 확 전국을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가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 저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당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주동을 했어요.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었지 않았어요? 근데 신당 만드는 바람에 나도 떨어졌지. 왜냐, 사람들이 야당을 깼다고 그래서 저 표를 안 줬더만. 나는 3당 합당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3당 합당을 왜 하느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연설을 하면서 막판에 1년 후에 중간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중간 평가를 이거 그냥 거짓말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나는 그때 민정당 내가 저 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유리해. 더군다나 88올림픽이 성공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노태우 대통령 보고 그랬어요. 국민에게 지금 88올림픽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중간평가를 할 텐데 내가 일좀 하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날 보고 첫 번째는 그러더라고. 왜 나를 자꾸 코너로 모으 저 벼랑으로 모으느냐 이게야. 6.29 선언 때 그런 몰았던 것이 경험이 있으니까 날 보고 또 내가 결단하도록 모으느냐 그래서 내가 중간 평가를 한번 하시면 지금 1로 3김으로 여소야대인데 이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사무총장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중간평가 하겠다는 이 표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지역 조직하러 댕겼어요. 근데 날 중간평가 안 한다 이게. 그 안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 3당 합당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박철원이가. 그래서 박철원 보고 그랬어요. 3당 합당하는 건 좋은데 봐라. 김대중 제외해놓고 3당 합당하면 호남을 갖다가 완전히 고립화 시키는 거다. 그러면 영원히 이 지역 감정은 꺼지질 않는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을 감정 없이 서로 화합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이 정치 아니냐. 근데 너 3당 합당을 해놓으면은 영남, 충청도 합당해가지고 호남 고립화인데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아, 그냥 날 갖다가 3당 합당 반대파라고 해서 몰아가지고 아주 당내에서 내가 아주 고립이 됐어요. 그 3당 합당을 딱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거기서 내가 굉장히 내가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때 사실은 김대중 정재가 날 만나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 총재님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호남을 고립시키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유 그거 한두 번 당한 거 아니다. 예? 그러면서 고맙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응? 나는 사실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나중에 이게 연합을 하게 됐단 말이지. 응? 왜 지금도 호남에는 무조건 민주당이고 호남은 지금 저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된 정치거든. 거기도 여야가 있고 영남에도 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는 정치를 자꾸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것을 촉발하는 정치를 자꾸 가거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나는 반대입니다. 화합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새정치를 하자고 해서 10명이 결의를 했습니다. 나, 이 오유방, 뭐, 이치호, 김현욱, 이렇게 해서 10명이 우리 일치단결해서 이런 삽당, 엉터리 삽당 합당하는 거, 이거 우리 반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뿔뿔이 해지고 다들 포섭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 거는 나하고 오유방만 남았지. 김현욱 그거 세 사람만. 당에서 경선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는 박태준 씨 밑으로 가서 다 박태준 씨 옹립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박태준 씨를 전부 밀고 있느냐 그래요. 그렇다고 그왜 미느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저이 엉터리 삼당합당 해가지고 민정당은 이좀 전부 다 뿔뿔이 저 YS한테 투항하는 꼴이 될 텐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박태준 씨 내세우고 되니까 박태준 씨못 나간다 이게요. 그왜못 나갑니까? 그러니까 박태준 씨 결정적 약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게요. 무슨 약점입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응? 미 CIA 보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박태준 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마치 내가 노태우 씨한테 예? 박태준 씨 치우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까 봐 내가 얘기도 못 하겠고 어떡하면 아주 치명적인 얘기인데 고민했어요. 근데 박태준 씨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안기부 응? 이상현 안기부장이 박태준 찾아가서 협박하면 박태준 손 들었어. 그 나보고 나가라 했대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뭐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니까. 근데 노태우 씨는 계속 YS 밀어주고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와이스가 민주정부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난 조금 의심 가는 것이, 어이 안기부가 말이지 내가 안기부 출신입니다. 그지? 이렇게 탄압받을 수가 없어. 여기 국회의원이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뭐뭐 좀 도와줘. 그랬으면 알겠다고 가면 그날로 없어져. 소식도 안 돼.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이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 나는 좋다 그랬어요. 그래도 국민은 알겠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코너로 몰렸어요. 돈도 다 딱 차단하고. 내가 사실 도울 마음이 있었어요. 강창성 장군이 편지가 왔었을 때 도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내 사정 때문에 그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방해를 했어. 응?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내가 아는데 작은 정치인이다 이게. 큰 계산을 못하고 작은 정치만 한다 이게. 뭐야,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은 다음에 DJ 다음엔 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난 그건 이해를 해요. 뭐 그러나 작지, 작은 판도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 낭인이 될 뻔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내가 김대중 대통령 도와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권 교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내 기적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서 계속 버텨 나온 거죠. 나 떨어지고 정대철 떨어지고 김상현 떨어지고 하여간 국민회의를 만든 주역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쑥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게 97년 아니다. 96년 말인가. 하여튼 선거 끝나고 나서 김대중 후보는 아태평화재단 빌딩 거기 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 내가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브리핑을 만들어 갔어요. 자민용을 합치고 뭐 어쩌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간신히 되는 이러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나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그 3층에 여름인데 그게 97년 여름인가 보다. 이강래 나 둘이서 또 뭐 여직원들 있고 그런데도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정세균, 박지원 이제 몇 사람만 몰래 불러가지고 검토 회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서 다 또 연구하고 또 하고 해서 했는데 8월 15일 날 제주도에 예, 우리 이제 각자 휴가 가는 척하고서 참 제주도에서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다 결정돼가지고 그때부터 참 열심히 했어요. 다시 여당이 됐지. 예, 예. 예, 예. 여당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때가 IMF가 왔을 때입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입니다. 당선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클린턴이 전화가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쪽지를 써가지고 김대중 그 당시 당선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기자회견 빨리 끝내고 국회 대표실에다가 그때 그 시스템이 청와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서로 통화하고 나중에 이렇게 통역관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청와대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설치했죠. 갑자기 당선됐는데 통역관도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통역관이 누구냐면 강경화 외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강 여사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대통령 후보 통역을 시켰어요. 아 그리고 난 바깥에 있는데
무슨 축하 전화인지 야, 한 50분을 하더라고. 근데 딱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얼굴을 보니까 야, 흑빛이야. 그랬더니 하면서 날 보고 나저4.19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갈, 저 집에 돌아가 있을 테니까 모든 일정 다 취소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강경화 총영관이 나오길래 내가 아 강여사 왜 저렇게 긴장이 됐냐고 그랬더니 아, 이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더니 이게 그 사람이 이게 속기를 해요. 영어 똑똑똑똑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회주의적 그런 경제 정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믿고 뭐 하느냐 얼마나 이게 기합이야. 무례하게 짝이 없어. 나이로 따지면 클린턴은 김대중 후보의 자식뿔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 어떻게 얘기 맨 말미에 뭐가 있어요. 전화로 다 일일이 못하니까 여기 사람을 보낼 테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때까지는 IMF도 못 푼다 이거야. 아이 뭐그 당당해 수습을 하는데 이게 경제 문제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단 말이지. 그 다음날 이제 미국에서 사람이 왔어. 가이드나라는 차관이 왔어요. 가이드나야 이름이. 나중에 그 사람이 재무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엔 차관 뭐야? 차관, 아, 차관이야, 차관. 그때 후보가 일산에 살았어요. 그 아침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비서도 군영이 안 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비서 대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수 없어서. 그래서 일산에 갔어. 갔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데, 김기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전혀 DJ랑 정반대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따라 내려오고 나한테 눈을 깜빡깜빡하더라고. 저 김기환이요? 저 어디 왜 왔지? 그러고 의아했어. 그런데 차를 타고 일산서부터 이제 당사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당사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굉장한 애국자야. 이 사람이 미국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영어 잘하고 아주 그 사람이 아마 세계은행에 있었던가 그런 사람인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뭘 질문할 건지를 다 파악해가지고 잊어버리지라도 왜 노란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모범 답안을 다 써가지고 왔어.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모범 답안을 다 써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새벽에 이 사람이 DJ를 알 수가 없으니까 유재건이한테 전화해서 유재건 비서실장인데 둘이 같이 새벽 5시에 DJ를 깨워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 7시쯤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따라 내려오는 걸 내가 모르고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이랬었잖아.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저 DJ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가이드나 앉아 있고 보스워스 주한미국 대사 앉아 있고 쭉 보좌관들이 앉아 있고 이쪽에 통역이 없으니까 유재건이가 대신 통역을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았는데 나는 저 말석에 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그 말을 지금 잊어버리질 않아.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DJ가 말이야.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내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고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국가 위기가 당해서 노동에 이렇게 경직된 노동 가지고는 이 난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의 유연성을 내가 해서 노동자 그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권익을 더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갑니다. 딱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그냥 환해져. 그러더니 무슨 질문인가 한마디 더 하더니 그날로 200억 불이 풀렸어. 응? 이거 구슬 심으러 온 거야. 아이 내가 속으로 말이야.
200억이 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야. 아우, 저기 자식 놈 같은 데서 일일이 예? 신문당하고 풀린 거 아니야. 근데 김대중 후보는, 당선자는 표정 하나 안 바꾸더라고. 딱 어떤 면에서 김기환이가 써준 것보다 더 잘 풀었다고. 그래서 역시 아, 이 양반이 이거 어제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가 특별하게 아, 저 양반은 우리 정치인 중에서 위인이다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 특히 저 대통령 가운데는 세 분이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조봉암 그 당시에 공산당 했던 분인데 공산당을 청산하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죠. 그분을 농림장관으로 기용을 했어요. 공산당 했던 분이에요. 농림부 장관을 기용을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했거든.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민정이양 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럴 때 동아일보 사장하는 최두선 씨를 딱 국무총리로 완전히 수습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 양반은 이북에 대해서 햇볕 정책만 얘기하면 그건 빨갱이, 친북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 비서실장,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비서실장을 딱 시켰어. 김중근. 통일부 장관 극우파 강인덕 씨를 딱 시켰어. 그러니까 강인덕 씨가 햇볕 정책 세일즈하러 다니니까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치의 예술입니다. 폴리티컬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래의 정치인들은 전부 지새끼 챙기느라고 정신없지 이렇게 크게 에? 적장도 끌어다가 자기 장수를 만드는 이런 예술이 맨말른 지금 정치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후배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정치는 작품을 만드는 거다.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무슨 작은 걸로 무슨 사탕 발림으로 해서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큰 거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예를 들면 저 이승만 대통령 한미 방위 조약을 딱 체결해 가지고 우리 70년간 우리 한반도가 그래도 동북아가 안정적인 입장에서 서로 지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작품이죠.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경북 고속도로를 놓고 막 경제 발전을 시킨 이 작품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정보 고속도로를 막 깔아가지고 IT 시대를 갖다가 바꾸도록 만드는 것도 작품이죠. 말하자면 이런 세계적인 변화 시대에 적응해서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나는 우리 정치인들은 좀 배우자. 제일 처음에 그 양반은 국가정보원이 과연 지금 같은 국가정보원이 필요하겠느냐는 데 회의를 많이 가지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가정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해왔기 때문에 무슨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권 개입하고 이런 게 때문에 잘못 운영이 됐지 국가정보는 필요한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도 얘기야. 그렇지. 정보는 국력이다 이거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의 튼튼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라는 말을 그 양반 휘호를 쓰셨어요. 그게 우리 원훈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안을 내놨어요.
해외 정보 뭐 이것을 다 강화시키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권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없앴어요. 대공수산 강화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고 특히 중요한 거는 영어로 문제는 뭐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로 바꿨어요. 그 전에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뭐냐? 기관이야. 버티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데 서비스예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겠다. 그래서 NIS입니다. 지금 영어로 줄이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첫째, 그 당시에 IMF 이후 그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너무 산재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취약하고 이제 파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협과 수협과 축협을 합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중앙에는 합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지방에 다그 텃세우는 사람들이 농협, 수협, 축협 다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아주 지방이 합치지 않으니까 중앙이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부장들이 나한테 딱 와서 자기들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약점이 있으니까 딱 장악해서 합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말만 듣고 좋다. 그래서 딱 보고서 써가지고 가져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수습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 눈을 딱 감고 있더니 이 원장 우리 이런 거안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딱 그러더라고. 내그 순간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 응? 강압적으로, 응? 이거 합치는 거, 그 예? 정보기관의 힘으로 할수 있지.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그 날보고 눈을 감고 있더니 우리 그런 거안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내가 이거 합치는 것만 생각하고 난 옛날로 돌아간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두 번째, 김정일이가 탈당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근데 우리 참모들은 전부 김정일이가 주석이 된다. 당의 주석이 돼. 국가 주석 된다. 막 연구소 보고서를 써서 막 올려. 근데 해외에도 뭐 그런 정보가 막 들어왔어. 그 나도 그런 정보를 다 종합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나도 조금 찜찜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 보고 그 황정엽 씨가 여기 계신데 황정엽 씨 의견을 한번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황정엽 씨 찾아가서 의견 들으니까 황정엽 씨는 이 주석 안 합니다. 예? 왜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직책 하나 만들 겁니다. 국방위원장 이러고 만들 겁니다. 나는 우리 실무자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돼.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 위에는 국가 주석 된다, 당의 주석 된다고 쫙 써놓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황년요 씨 의견. 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장이 되고, 예? 국가 주석, 이제 말하자면 주석 대리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시킨다. 이렇게. 그 보고서 올렸어요. 그 내가 가져갔어. 딱, 그래서 빼드렸더니 영문이 딱 보더니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더니 나는 황장엽 씨에게 손들어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안을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한 것에 불과한데 딱 그렇게 판단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렵지 않냐. 어려운데 왜 책임을 지려고 그러느냐.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권력만 장악하면 됐지. 그래서 내가 한방 먹었어. 정보 판단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 내가 정보 보고를 가져가서 보고를 하면 그냥 보고서 맞아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딱 생각했다가 딱 찌른다고. 그 서로 토론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에게 장점이 있어. 그냥 넘기는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 이의를 제기해. 토론을 해서. 일컨대 그 양반의 최초의 통일이 3단계였습니다. 처음에 있다가 연합, 연방, 통일 이렇게 3단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용구 통일부 장관이 딱 갔어요. 그 양반은 2단계입니다. 연합밖에 없어. 그리고 통일이요. 그러니까 왜 연방을 빼먹었냐고. 그러니까 이용구 그때 통일부 장관이에요. 연합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연방이 되려면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틀을 만들어서 걸로 그렇게 가도록 자꾸 강제합니까? 그건 정책이 아닙니다. 연방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그 사람들의 결정을 해야지 33년, 40년 우리는 그때 다 죽었는데 왜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가도록 응?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걸로 가도록 합니까? 연합도 지금 될지 말지입니다. 지금 응? 그러니까 우선 연합 해놓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 사람들이 결정도 하지 왜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 못해서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지금 저 DJ 3단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건전한 토론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경직된 대통령이나 경직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게 굉장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보고받고 그냥 다 그렇게 가고 안 되고 찌를 걸 찌르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해담을 찾아야죠. 우선 역사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라 이게지. 그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반보만 앞서가라 이게. 한 보씩 하면 국민이 못 따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차질이 난다 이게. 반보 실천하는 걸 반보씩만 가라 이게. 응? 그다음에 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원칙만 주장하지 말고 장사꾼의 입장으로 돌아가라.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상업적 판단을 한번 대입해봐라. 삼김이 있어요. 김영삼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분입니다. 김종필 서울대학교 중퇴해가지고 사병생활 하시는 분. 김대중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간 목상밖에 졸업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또 이 토론 또 이런 정책결정 세 분이 거꾸로야. 고등학교밖에 안 목상 나온 사람이 제일 우수하고 고담이 JP가 중간에 퇴학하는 사람이 고담으로 우수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의 얘기가 꼭 무슨 대학을 졸업을 해야 현명하다 능력 있다 이거 이 얘기만 들어도 이건 아니다 이거요. 목상밖에 안 나왔지만은 언제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판단하고 예? 이런 사람과 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대통령 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노력한 사람과 대학을 완벽하게 나왔지만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죠. 재밌죠? 응? 그런 분석한 사람이 없어. 나 그때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불을 한번 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하도록 만들면서 가는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지. 그때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만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하느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그때는 too early. 정책을 좋은 거 많이 세웠어요. 그때 북한과 남북 교류, 남북 협상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극을 받아서 7.4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배운 거예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굉장한 국민적 호응을 받으니까 내가 그거 착안을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착안해서 국토통일원을 만들고 나중에 7.4 공동성명까지 가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얘기를 이분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극을 준 것이 여기에 도움이 됐다 이게. 그러는 나 이때 이것을 맡아버리라고 가면은 그 모든 구조가 이게 성숙하도록 아직 빨랐다 이게. 나는 그것도 그때 오히려 낙선해서 힘 있는 여당에게 자극을 준 것이 더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IMF까지 와가지고요. 누구도 거기서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수습할 때도 적장을 자기 장수로 썼어요. 누구냐? 김용환이라고 국민회의인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재무장관 한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경제관료입니다. 이헌재가 한 콤비예요. 그걸 다 기용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에 있는 장수들을 다 자기 수하로 끌어서 이 위기를 해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용환 씨 놀려줬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저 김대중의 복심이 됐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모셔본 분 중에서 제일 유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IMF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그때 IMF 해결하는데 저 말하자면 직책은 안 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이현재, 진념 이거 다 자기가 데리고 있. 그때 다 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재밌고 멋있게 보냈는데 내외분이 다 우리 내외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이호 여사도 북한을 갈 때 많은 사람이 동반하기를 기대했는데 이호 여사 우리 집사람 딱 데리고 왔다. 하나만 데리고 왔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하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나보고도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된다. 왜냐면 뭘 하나 설득을 하려면 불러요. 우리 내외를 불러. 같이 밥 먹고 아침에.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다 한다고. 그럼 참 그분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예요. 이게 칭찬만 하면 또 안 되니까 한 번이니까. 나중에 역시 이 저기 참모를 잘못 써가지고 무슨 저 아들 무슨 뭐 무슨 보물선 사건 무슨 사건 무슨 게이트 진승연 게이트 무슨 게이트 그래갖고 굉장히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또 국정원 사람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무슨 마냥 막 폭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난 떠난 후이기 때문에 내가 발본색원 못한 것이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말하자면 험집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어떤 분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 제일 많은 발자취를 남긴 분들입니다.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자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줄때 내가 자꾸 그런 거죠. 신격화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지. 이분은 07 과삼으로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저 공만 있지 과는 없는 것처럼 만들면 이건 그 기념관이 실패한다. 내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도 이분도 08 과, 이, 09 과1이라도 과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점도 우리가 딱, 이큰 흐름 속에서 묻혀서 가지만은 그런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